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경북 영양 지역에 8일 그 오훈역에 그 사과과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8월 이 지역에서는 약 20일에서 25일 따는 품종인데, 홍로 종류의 그 조형 계열인데, 워낙 가물고 고온이다 보니까 색이 원색이 안 나고 착과량과 또 비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분이 19.6%, 이 시기가 지금 측정이 안 됩니다. 수분 적고 비료량이 적으니까 온도 28도, 오온역이 돼 해가 지니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달린 나무와 좀 적게 달린 나무, 또더 적게 달린 나무는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요 종들은 비료를 많이 먹어야 색잘 나는 종이다. 비료를. 근데 비료가 적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누렇게 뜬다. 그래서 이게 사과는 색깔로서도 많이 가격 평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깔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서 수확기에도 수분과 비분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분이 좀 부족한 데는 잎이 요래 타기도 하고 이게 누렇게 떠버립니다. 누르퉁퉁하게 된다. 그래서 요놈도 보면 엽다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자기 수분이 영향이 적게 되니까 누르퉁퉁하게 떴다. 그래서 이렇게 비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종은 충분하게 비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에서는 질소분이 부족해지면 먹을 밥이 없어서 이렇게 반찬과 이런 그 우리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 반찬으로서 과실을 키울 수 없다. 배가 고프다. 또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속에서도 여기에도 이 과일이 햇빛의 직사광선을 보니까 누렇게 뜹니다. 요것도 햇빛에 누렇게 뜨고. 근데 이게 더 강하면 저 세포가 상해서 성장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색깔이 가버립니다. 이건 열상, 곤열상, 과피 곤열상. 그래서 이런 그 조생 계열에는 과가 그저 비분이 많이 필요한 종들은 충분하게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꽃핀 자리에 이제 별 모양이 나오면 이 사과는 이제 다 컸다. 그래서 1차 수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 그렇게 이게 꽃받침에 별 모양이 나오면 이제 다 컸다고 봐요. 또 그리고 지금 지난해 저장 사과들이 적기 때문에 출하 시기에 충분하게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너무 최상품을 만든다고 타이밍을 놓치면 또한 그 시장 시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세가 당경기에 이렇게 품질과 맛을 냈을 때는 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비분은 적었지만은 이게 영양을 황금을 놓고 잘 했기 때문에 얘가들이 과가 단단하고 경도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주 단단하다. 경도도 좋고 자기가 가질 환경이나 맛은 아주 단단하게 잘 가졌는데, 그렇기나 말기나 그래도 비분이 부족했을 때는 자기의 먹을 양이 부족하면 여기에 있는 세포에 수분이나 영양이 공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프 옆에 달린 놈이 더 여기 노래집니다. 여기 파이프가 열이 가니까. 그럼 여기 파이프에 닿은 자리 여기도 누래진, 요쪽에. 여기, 열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수확기가 됐지만은, 이제는 어떤 영양과 공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영양을, 줄여서, 수확기를 도달하게 하는데, 또 내일 모레, 20일 날부터 비가 오기 때문에, 출하 타이밍을, 이거 결정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이 또한 또, 과일 이 자체가 당과 품질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못 먹다가 갑자기 먹으면 열과 현상 터질 수도 있어요. 쪼개질 수 있다. 그 말은 과피가 많이 경화된 과일이 많이 자라 버리면 여기에서 저 실금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게나 경도는 단단하고 좋은데 수확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해라고 말 못하는 게 하늘에서 오는 비 양을 결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품종은 수확을 선택해야 될 단계에 왔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양지역에서
조생사과 가원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